한국과 미국이 오늘 3월 대규모 상륙훈련을 실시합니다. 장성태 처형 이후 북한 급변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실전훈련인데요. 네, 북한의 정권이 붕괴하거나 남침을 강행할 땐 최단시간 내 평양을 장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최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북한 급변 사태 땐 평양을 점령한다.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을 오는 3월 실시합니다. 미 해병대 5천여 명과 한국 해병 3천여 명 등 만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실전 훈련입니다. 1989년 팀 스피릿 이후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.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제3해병 기동군이 주력으로 나섭니다. 이 부대는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 연합작전 계획에 따라 한국에 투입되는 핵심 증원 전력입니다. 훈련에 투입될 무기와 장비도 실전 수준에 맞췄습니다. 대형 수송기와 대형 상륙함을 비롯해 고속 상륙정, 공기 부양정, 상륙 장갑차 등 한미 해병대의 상륙 전력을 망라합니다. 특히 미 해병대의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도 여러 대 포함됐습니다. 장성택 처형 이후 극도로 불안정해진 북한 정세. 한미 군 당국은 같은 시기에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연합 군사연습에서도 북한 급변 사태 대응 시나리오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북한 정권 수뇌부가 핵과 미사일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는 상황을 최악의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. TV조선 최승규입니다.